다시 배우면 돼. 아유. 내가 손만 좀 씻고 올게. 안녕하십니까. 아유, 방금 공연 끝내고 얘기했습니다. 아유, 쉽지 않네요. 쉽지 않아, 진짜. 응? 아, 이명이 와가지고 오른쪽 귀에. 켜봤습니다. 공연도 끝났고 오랜만에 공연했고, 참이더 많은 분들이랑 이 공연, 더 많은 분들이 공연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, 현실적으로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. 오늘 되게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. 오늘 엄청 저희도 그렇고, 사실 저희들이 어제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나한테 되게 좀 낯설더라고. 그 뭐냐, 처음에 딱 무대에 올라갔는데 어이씨 이거 뭐지? 이거 왜 낯설지? 그래서 좀 많이 쫄았었는데, 막상 한 중간쯤 넘어가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. 이게 뭐 중계가 된게 아니라가지고 아쉽긴 한데. 샤워했냐고요? 공연 끝나고 왔는데 이렇게 샤워했는데 풀 메이크업일 수가 없지. 머리 세팅하고. 지금 몇 시지? 다른 나라들은. 이건 이제 곧 11시입니다. 네, 저녁 11시. 살이 빠졌느냐고요? 살좀 빠졌는데, 오늘 공연하고 나면, 공연하고 바로는 이렇게 빠져 보이는데 다음날 되면 엄청 보여.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.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눈이 잘안 떠져가지고 좀 피곤했는데, 확실히 이제 공연하고 나니까 좀 빠져 보이긴 한데. 저녁 안 먹냐고요? 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. 아, 공연 전에 먹어가지고 지금 배고프긴 한데, 만약에 먹게 되면 조금만 먹을 것 같아요. 멤버들이랑. 아, 브라질 3배구나. 아, 간만에 공연하니까 목이 좀 붓기는 하네요. 아, 생각보다 LA가 좀 쌀쌀해가지고 방에 히터를 틀어놨더니만
그것보다 지금 오른쪽 귀에 이명이 와가지고 삐 소리가. 그 제가 이제 공연장에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, 인이어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. 그 진짜 귀에 안 좋거든요. 근데 예전에는 그냥 뭐 계속 이 상태니까 그렇게 이제 투어하면서 했었었는데, 간만에 하니까 진짜 바로 이명 와가지고 지금 이귀 막고 있으면 오른쪽 삐 소리밖에 안 나. 그 있잖아요, 막좀 소리 큰데 가면 이렇게 삐 하는 거. 그래서 이어플러그 끼고 자야 돼요, 잘 때. 아, 이거 간만에 하니까 이거 적응이 안 돼가지고 확 오더라고. 피곤하냐고요? 저 진심으로 좀 피곤하긴 하네요. 오늘 좀 컨디션이 그래서 막 엄청 좋지는 않았었어요. 아침에 기자회견 때문에 일찍 나가기도 했고, 그래가지고 또막 헤어 메이크업도 좀 빨랐고. 근데 공연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무궁화 진오빠 어땠냐고요? 머리 그렇게 했길래 이거 완전 그 뭐냐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? 이래가지고. 근데 오징어 게임 안 봤거든요. 근데 그 캐릭터가 영희인가 이름이? 약간 그게 있어요. 그 남들이 다볼 때는 안 보고 좀 늦게 보고 뒷북치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 안 봤어요. 그 비행기에서 보려고 그 뭐냐 그 넷플릭스 그 다운 받았는데 안 봤어요. 아, 그좀 한번 보려면 몰아서 봐야 돼가지고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. 이 공연 보러 오셨던 분들은 지금 약간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. 지금 나오겠구나. 트래픽 엄청 심할 텐데. 테이핑 좀 떼고. 아이고, 사실 뭐 시간만 되고 상황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많은 나라들 가고 싶죠. 이번에 2년 또 사실 한국 파이널 2019년 파이널 주경기장 이후로 사실 콘서트는 처음이니까 엄청 하고 싶었고 공연이 곧 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뭐 시상식이나 이제 뭐 방송들 다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는 게 엄청 에너지는 훨씬 많이 소모되는데 하는 우리도 막 흥이 안 나는 앞에 관객분들이 없으면 약간 좀 그게 좀 화면에도 보이지 않아요? 그게 우리가 약간 좀 텐션이 좀 다운돼 있는. 엄청 기대했었죠, 이번 콘서트. 그래가지고 준비도 엄청 열심히 했었고. 사실 뭐 엄청 여러 나라에서 더 와달라고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데 가고 싶죠, 정말. 가고 싶습니다.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, 진짜 상황만 되면.
그때는 몰랐지. 그렇게 이제 몇 달씩이나 이렇게 투어를 다니는 게 어떻게 될지 몰랐죠.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팬데믹 이제 이후로 뭐 믹스테이프도 했죠. 그리고 앨범 콜라보도 많이 했죠. 좀 나름 되게 엄청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. 아니 살았어요 그렇게. 사실 중간중간에 막그 삼성 거 광고 막 했을 때도 그렇고 뭐 오미 씨거 했을 때도 그렇고 조금 뭔가 켜가지고 이렇게 전후 이런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콘서트 준비니 뭐니 막 엄청 바빠져가지고 할 그게 없었어 시간이. 어깨 괜찮아요? 테이핑 하고 있어 테이핑. 내가 좀 타이밍이 좀 지났지만 삼성 거 했을 때도 엄청 그 공들여서 작업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되게 뭐 중간중간 뭐 세션이나 요소들도 엄청 다양하게 작업을 했었고 뭐 제가 직접 연주한 건 아니지만 스트링이랑 기타도 다 직접 받고 되게 경음악을 어릴 때부터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가지고 지금 들어보니까 좀 너무 힘줬나 싶기도 하고 삼성 거 재밌었어 작업할 때. 삼성 거 작업했을 때는 되게 그쪽 이제 광고팀에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. 제가 원래 작업할 때 되게 그좀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이제 피드백 받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편인데 그냥 처음 스케치 듣더니만 그냥 이대로 알아서 해주세요. 너무 좋네요 해가지고 그럼 제가 할수 있는 걸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저야 외부 작업도 계속 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일 들어오는 것들 하고 뭐 하지만 되게 좀이 퍼미션 투 댄스 이 공연하기 한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다들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게 이제 사실 그래요. 이게 투어를 몇달 동안 하면 그 쇼가 막 엄청 많잖아요. 그러면 한막 중간쯤 되면 이 몸의 피로도가 이게 풀리지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나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게 되니까 약간 뭐랄까 약간 무간도에 빠진 듯한 뭔가 이렇게 나는 어디 여긴 어디 그리고 또 공연장에 딱 들어가면 또 정신 차려주고 그런 상황이 반복인데 2년 동안 이렇게 공연이 없이 살다 보니까 다들 이 향수병이라고 하죠. 엄청 그리워했었어요. 이 공연에 대해서. 2020년 1월이었나? 우리가 그래미 한 이후에 20년이었지? 그치? 그때 이후로 사실 관객을 본 적이 이번 AMA에서 처음이었으니까. 근데 어제는 되게 뭔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약간 좀 꿈꾸는 느낌? 왜냐면 저희가 공연이 없을 때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그걸 뭐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잖아요. 저희 공연했던 것들, 뭐 DVD나 이런 것들을.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와, 저거 되게 꿈 같다. 우리가 저랬다고? 저랬다고? 야, 저 공연장에서 우리가 했다고? 이러다가 어제는 이제 그 온라인 콘서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철창이 이렇게 탁 열리면서 야, 이게 LED가 열리면서 저희가 이제 딱 있고
이렇게 딱 화면 잡힐 때 아니 막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이렇게. 그러니까 내가 딴 어제 딴데 보고 있었어. 그래가지고 쫄았지 내가. 그때 그 공연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졸면 안 되거든요. 그때 기스하면서 지면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내가 좀 긴장했어. 처음 세 곡은 막 힘이 너무 몸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힘들더라고. 오늘은 또 뭔가 어제는 저희도 약간 좀 낯을 가렸다면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약간 좀 낯을 가린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오늘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. 어제는 첫 번째여서 되게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고 오늘은 살짝 저희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약간 좀 몸이 풀린 느낌? 이제 3, 4회차 되게 기대되네요. 뭔가 이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뭐 저희도 너무 그리웠고 이제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너무 이제 그리웠을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. 이제 팬데믹이 있고 뭔가 한 제가 D2 준비하기 전까지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. D2가 뭐 비교적 팬데믹 상황에서 좀 일찍 나온 편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약간 좀 꿈처럼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던 거고 투어를 계속해서 진행을 원래 예정대로 했었더라면 다이너마이트는 이 타이밍상으로도 맞지 않고 발표가 되지 않았을 곡이었죠.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나비 효과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 뭔가 좀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. 이번 퍼미션 투 댄스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뭐 어제 이제 애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겠지만 정말 많이 공연을 하려고 했었어요. 처음에 이제 우리들이 그 공연이 좀 밀릴 것 같다라는 원래 온 이후로 그 공지가 떠가지고 예매가 시작이 됐었잖아요. 그리고 예매가 끝났었었고 밀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달, 한두 달. 심지어 퍼미션 투 댄스도 거기 준비장 대관 해놓고 결국 무대 좀 온라인 콘서트를 했죠. 우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프라인이 최우선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온라인 콘서트를 해가지고 다행히도 이번 그 LA에서 콘서트를 하게 돼가지고 엄청 그좀 해소가 되는 느낌? 정말 약간 해소가 되고 약간 좀 불안한 마음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들은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조금 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거의 한 2년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정말 괜찮을까? 정말 괜찮을까 이거? 정말 우리가 하는 그런 프로모션만으로도 괜찮을까? 그런 걱정을 엄청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냥 LED가 열리기 전에는 그잘안 보여요 그 객석이. 근데 그딱 열리면서 뭐좀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그 눈물이 막날것 같더라고.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. 사실 스타디움을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인데 규모감 있는 이제 마칭 밴드나 이제 거기 막 브라스나 이런 것들이 다 그
그 스타디움 첫 곡을 위해서 만든 곡이었는데, 그 이게 막 음원적으로 뭐 모르겠어. 이게 뭐 리스닝이 좋은 곡인지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그 스타디움 퍼포먼스를 위해서 만든 곡이었는데,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처음 받고, 그리고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도 있었죠, 뭐 버터도 있었죠, 퍼미션 댄스도 있었죠. 다 너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고,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에 대해서 엄청 궁금했어요. 특히 다이너마이트는 진짜.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때 뭔가 인이어 빼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부르기 쉬운 곡이잖아요. 뭐 물론 뭐 음역대는 엄청 높은 곡이지만 그 진짜 높아요. 웬만한 이게 여자 가수분들 키예요, 그냥 노래 자체가. 근데 이제 뭐 걸리는 이제 부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빼서 듣고 싶었는데 빼면 양쪽으로 이제 이명이 올것 같아가지고 자제하긴 했는데, 되게 좋았어요, 엄청. 아니 이렇게 보신 분들이나 뭐 모르겠어요, 무슨 이 생중계를 이번에는 뭐 마콘인가? 뭐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. 마콘인가 상콘인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제 못 보셨진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중간중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올리시고 이렇게 뭐 하실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걸 봤을 때 되게 엄청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? 오늘 특히 리허설할 때 성규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뭐 어제 너네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. 2년 동안 좀 까먹고 있어.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?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었지?를 좀 까먹고 있었거든요. 네, 공연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, 진짜. 아, 근데 또 울면 또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데, 라이브를 잘 못할 수는 없으니까, 참아, 속을 좀 삼켰습니다. 네, 정말이에요. 근데 2년 동안, 어제 좀 나이도 좀 성숙해졌고 이제 좀뭐 저도 좀 이래저래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막 투어 다니면서 너무 막 정신없고 막 지치고 막 이거 신경 쓰라 저걸 신경 쓰라 좀 힘들었어가지고 되게 스타일링에 좀 다양성을 좀안 줬던 것 같은데, 이번 콘 기점으로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 주황머리 했냐고요? 사실 이제 제가 그게 안 돼, 이제 그 탈색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올해 참 머리 색깔을 올해 좀 많이 바꿨는데, 좀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바꿨는데, 제가 검은색 머리로 좀 오래 있었잖아요. 그 전에 이제 탈색물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할 수가 없어가지고 검은색으로 덮고, 물론 뭐그 데시탈 찍는 겸 해가지고 이제 검은색 머리로 제가 활동하면서 검은색 머리를 해본 적이 뭐 노모드림 때야 빈이 있었으니까 뭐 거의 머리카락이 안 보였고 뭐 거의 피땀 눈물 제약은 없었었는데, 그래서 검은색 머리 했다가 이제 머리가 계속 길면서 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먹기수술도 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파마를 했는데, 일단 좀 많이 잘라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제 탈색이랑 염색을 해버리니까 이제 머릿결이 끝이 완전 이렇게 다 눌러붙어가지고 더 이상 염색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탈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뿌리 쪽만 해가지고 그나마 좀 탈색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색으로 좀 바꿨어요. 그래서 좀 최근에는 막 옆머리가 거의 여기까지 왔었고 앞머리가 여기까지 왔었는데 좀 많이 잘랐어. 졸리진 않냐고요? 원래 공연하고 오면 저안 졸려요. 제가 그 뭐냐 그 퍼미션 투 댄스 온라인 콘서트 했을 때 제가 한참 이렇게 체중을 좀 빼고 있었어요. 그막 웨이트 하면서 막 늘렸다가 좀 벌크업 아니 벌크업을 좀 했었었죠. 했다가 막 빼고 있다가 근데 궁금해가지고 공연 전에 체중을 재고 공연 후에 체중을 재봤거든요. 공연 끝나면 딱 1kg가 빠져요.
수분이 날아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. 그 상태에서 이제 와서 뭐 먹고 그러면 식곤증이 와서 이제 졸릴 거 아니에요. 그때 공연한 날안 졸려요. 이 흥분감이 빨리 안 떨어져요. 그러니까 몸이 아직도 열이 받아 있어요, 그냥 전체적으로. 그래서 막 운동선수들은 막 얼음물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, 그 뭐냐 막 엄청 추운 막 기계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, 나 얼음물 되게 싫어해가지고. 아이싱 같은 거는 해도 얼음물 너무 힘들어. 그래서 뭐 원래 공연한 날은 잠 엄청 못 자요. 그래서 투어 돌때막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금이야 막 포쇼를 하면 딱 붙여서 하지는 않지만, 그 붙여서 하고 그럼 4일 내내 거의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, 막 시간이 이렇게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, 공연이 오늘 뭐 11시 끝났어, 그러면 내일 공연이 6시 반이면 시간이 엄청 많을 것 같지만, 새벽 내내 거의 막못 자고 막그 늦게나마 잠들어서 이제 나가면 뭐 헤어 메이크업도 해야 되죠. 뭐 오늘 아침 기자회견 했으면 기자회견 준비도 해야 되죠. 뭐 이러다 보면 막뭐 엄청 비몽사몽한 상태로 묻어올라서 눈이 뻘쭘해서 하고 또 돌아와서 그렇게 몇 달을 원래 이렇게 투어를 돌거든요. 시차도 안 맞고. 그래서 오늘 막 그렇게까지 졸리진 않네요. 오랜만에 되게 추억의 곡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었었는데,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막 2년 만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, 이제 어떻게 QCD를 짜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왜냐하면 Way of the Soul 콘서트를 그 되게 장치랑 엄청 공들여가지고 막 QCD랑 짰었었거든요. 그 온라인 콘서트 보신 분들 알겠지만. 막저 같은 경우는 섀도우 할때막 무슨 이 통로에서 나오고 막 실제로 다 구현을 했었었는데, 뭐 우흑 때막 레이저 나오고 그런 적을 못 돌았죠. 그리고 한번 소진을 했죠, 온라인 콘서트로. 그러니까 이제 그 큐시트로 가기에는 막 비도 나왔죠, 막 다이너마이트, 버터 포메이션 댄스.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던 거지. 그래가지고 아예 새로 큐시트를 짰죠. 퍼미션 투 댄스라는. 그 이맘때쯤이면 진짜 저는 이 팬데믹이 아예 종식이 될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렇진 않고 지금 상황이 뭐좀안 좋아진다는 소리도 듣고 있긴 한데.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어디 우리 7명들을 제외하고 이 시선이 좀안 빠지게끔 저희들이 거의 한몇 달을 짰던 것 같은데. 이것은 이거 넣어야 되고 저건 이거 넣어야 되고, 뭐 예전 곡도 해보시죠, 넣고 편곡도 해보고 매쉬업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? 그러면서 두개 곡을 섞어보는 거 어떨까요? 그래서 다행히도 참 좋아해 주셔가지고, Save Me나 이런 곡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다시 안무 배우는데도 좀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. 댓글 너무 빨랐다. 한동안 진짜 뭐 해외에도 못 나갔었죠.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이런저런 그런 뭐 프로모션들은 하는데, 그게 관객분들이 없고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막 피부로는 안 와닿죠. 그러니까 약간 뭐 회사원 느낌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을 살았던 것 같은데, 딱 어제 공연하면서 아 내가 왜 여기에 서는지, 그리고 내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참 다시 깨닫게 됐었어요. 저희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엄청 되게 낯설어하고, 저희 찍어주시는 막 영상 찍어주시고 하시는 감독님도 사람들이 차 있는 게 너무 어색해, 너무 신기해 막 이런 말씀하셨고,
아무튼간에 뭐 저의 이 콘서트 소감은 그렇고요. 아무튼간에 참이 많이들 즐겨주시고 또 즐겁게 이 관람해 주셔가지고,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고가 없었잖아요. 정말 정말 질서를 전부 잘 지켜주셨고, 마스크도 다 쓰고 계셔주셨고, 그리고 다 PCR 검사도 하셨고,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.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저 백발이 되었을 때, 이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간에 저도 지금 이게 제품들이 다 굳어가지고 좀 씻고 좀 쉬어야죠. 몇 시간이나 하고 싶은데. 지치긴 했어요. 아무튼 오늘 뭐 공연 보신 분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그리고 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분들, 저희가 꼭 찾아가겠습니다. 꼭 찾아갈 테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, 정말 저희가 잠시라는 곡을 썼을 때딱그 마음이었거든요. 별일은 없지, 아픈 곳은 없겠지, 이게 정말 찾아갈 거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잠시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진짜 잠시 잠깐만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 멤버들도 다 고생했고, 저도 고생 많이 했고, 잠깐 충전하고 이제 3, 4회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뭐 저는 이제 새벽이라 굿나잇이고요, 뭐 굿모닝인데도 있겠고. 아무튼 네, 다음에 또 봐요.